그런 거야. 좋은 소고기 부위에다가 어. 와사비 이빨에 올리고 소금도 이빨에 올리고 간장도 이빨에 올린 거야. 조화가 안 맞는 거야. 다 좋은 거야. 어, 다 좋은데 넌데? 맛이 없어. 맛은 있다고 하자. 이거 XM이야? XM? BMW X3 7에서 나온 가장 하드코어 버전이죠, 이게. 슈퍼 SUV BMW. 아, 근데 이게 G타이어가 3.15야? 아니, 왜 이렇게 두꺼워? 이거. X6도 M모델은 요 정도 사이즈 아, 써. BMW도 그래. 넓은 거 써. 아, 그렇구나. 이 차가 어떤 차야? 나는 이 차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어, 머릿속에. BMW에서 만든 슈퍼 SUV인데 왜 슈퍼 SUV라고 하냐면 엔진이랑 모터를 같이 넣어가지고 요즘 어떻게 보면 아, 하이브리드 슈퍼카로 마일드, 만든 거야. 마일드 하이브리드야? 어, 맞아. 엔진 출력이 한 450마력 되고 모터 출력이 한 150마력 아, 정도 아 모터 출력으로 150을 보충했구나. 어, 그래서 두 개 합치면 한 650 나오는 것 같은데. 와, 우루스가 이제 내연기관만으로 650마력을 뽑는 데는 어. 모터를 넣어서 650을 뽑는구나. 어. 근데 모터랑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차가 굉장히 무거워서 공차 중량이 2750kg인가 돼. 우루스보다 거의 400kg 정도 무겁네. 거의 4500kg 무겁네 거의. 어, 그러니까 출력으로 보면은 무게랑 크기 때문에 직선 비교를 하면 그 정도까지 빨리 나가는 차는 아닌 것 같아. 휠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휠이 이렇게 생기는 휠은 또 처음 보네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는 아니에요. 그냥 스틸 브레이크고 브레이크 이 P가 8P 정도 되는 것 같아. 우루스가 이게 10P잖아. 근데 우루스는 역시 이제 고성능 버전이니까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넣었고 얘는 그냥 스틸 브레이크고 이게 M5에 보통 많이 들어가는 M 그 브레이크야. 그 22인치 휠이고 앞 타이어가 275고 뒷 타이어가 315거든? 우루스가 앞 타이어가 285고 뒷 타이어가 325야. 거의 맞아. 비슷한 세팅이네? 다 하나씩만 나죠. 그리고 얘가 디자인이 휠을 왜 이렇게 디자인했나 봤더니 아 여기는 그 전기 충전 하는데 어 충전하는 그거고 앞에 디자인이 되게 사이버틱하게 생겼어. 밝은 색깔 차 바꿨거든? 미안한데 되게 못생겨갖고 나 솔직히 좀 디자인이 왜 이렇게 했나 했는데 검정색은 예쁘다. 어. 여기 그거 같아. 롤스로이스 컬리넌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나. 컬리넌 느낌 나지. 요 그릴 부분 빼놓고는 여태까지 BMW가 이렇게 디자인하지 않았는데 되게 사이버틱하게 디자인을 했네요. 펜더도 약간 튀어나오게끔 이렇게 문짝부터 이렇게 올라오게끔 쉐입을 이렇게 딱 잡아놨네. 되게 이거 뭐니 이거? 디자인은 좀 조잡한데? 사실 뭐 다 들으셔. 아, 죄송합니다. 이게 방음이 그렇게 막 잘 되지가 않아, 사투리요. 아, 그래. 아니, 근데 이 뒤에 요 테일램프가 어. 되게 멋있다. 근데 손님 따니까 갑자기 이게 멋있다. 어, 이게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해놨네. 실내 시트에도 요게 있는데, 요게 아, 그건가 봐요. 근데 얘는 현서가 우루스 같은 경우는 스포티함을 위해서 이 뒷자리 C필러 쪽을 눌러놨잖아. 그래서 이제 수납 공간이 좀 적단 말이야. 얘는 이 뒤에가 뭉뚝해. 사실 그래서 디자인이 앞에서 봤을 땐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좀 스포티해 보였는데 뒤로 오니까 약간 뭉툭한 느낌이 나거든. 그 SUV 같은 느낌이다. 어, 분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 수납 공간이나 뒷자리 편의성은 얘가 확실히 좋을 얘가 것 같아. 더 좋을 것 같아. V8 엔진이야? 아, M 엔진이구나. V8 제일 많이 쓰는 4000cc 8기통? 4000cc 8기통 M이 순정으로 600몇십 마력 아니야? 근데 얘는 489마력이야. 일부러 그 정도만 세팅해놓은 게 아니라 딕튠을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전기모터를 단 거구나. 모터가 189마력 아니 모터를 빼버리고 그냥 얘로만 650마력 세팅할 수도 있었을 텐데 초반이 더 늦었는데 또 연비도 같이. 생각해야 되고 그치. 아 역시 BMW 머리가 좋아. 그리고 요거 역시. 다음 버전으로 내가 봤을 때 이것도 한 600마력까지 올려갖고 뭔가 대단한 거 하나 더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BMW가 이 V8 터보 엔진을 진짜 잘 만들어. 순정 엔진으로만 거의 700마력 가까이 뽑는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오히려 디튜를 해놨네. 되게 신기하다. 아, 네, 이게? 2억 2천만 원. 2억 2천? 어. 개 비싸네? 아, 등지가 2억 4천? 2억 와, 4천. 비싸다. 7% 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레인지로버랑 와. 그리고 G바겐의 가격적으로만 보면 약간 경쟁 모델이지 않을까 싶어. 레인지로버 오토바이오그래피 롱바디랑 가격이 거의 비슷하고 엔진도 똑같네. 얘는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들어가 있고 레인지로버는 이제 좀 더 대박 샀고 뭔 줄 알아? 2024년도부터 레인지로버가 우리가 샀던 거는 그냥 이 8기통 엔진만 들어갔잖아. 4000cc 근데 그거에다가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무조건 나와. 그래 출력이 또 높아졌어. 거기다가 연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우리 건 된 거야. 아, 나 아니 괜찮아. 나 감가 한 중고 가격 5천만 원될 때까지 탈 거야. 그러면 실내 한번 볼까? 실내를 봅시다. 전형적인 BMW 실내를 가지고 있네요. 실루엣이 중앙에 센터 페시아 쪽에 저게 사실 20년 전부터 저런 디자인을 썼잖아. 밑으로 내려오는 내려오고 일자로 돼 있고 되게 간결한 디자인이긴 한데 아니 제발 플래그십에는 좀 이렇게 좀 바꿔주면 안 되나 이렇게 싶어. 아 M이니까 여기다가 또 핸들도 M 이렇게 스티칭을 해놨구나. 스티어링은 일반적인 M에 들어가는 핸들이 그대로 M1, 들어갔네. M2 아 그냥 M 핸들이 들어갔네. 그냥 일반 M 핸들이 들어갔고 그리고 시트 에도 M이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적혀 있고 선명하게 또 이런 데도 카본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난 이게 A필러 쪽필러라고 하거든. 이게 약간 국산차 같아. 그러니까. 원래 얘네 되게 잘 만드는 애들인데 이거를 좀 급하게 만든 느낌이 디자인 솔직히 엄청 구리다. 이거 되게 크레 로디오 요거 디자인 많이 했었거든. 아 가죽 질감이야 뭐 워낙 이런 데 좋으니까 빨리 또 검증을 또 빨리 안 잡아. 야 사람들이 웃잖아. 그 댓글 못 봤냐? 어떻게 머리가 닿냐고? 오 얘는 안다. 아 얘 안다. 아 확실히 지바겐보다 조금 더 낮아. 야 공간도 되게 넓다. 야 그리고 이
시트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런데? 그거에 없네 근데? 리클라이닝 기능이 없네. 아 리클라이닝 없어? 장거리 갔을 때 편한지 불편한지는 타봐야 알 것 같아. 근데 아. 전체적인 착좌감 되게 아 요런 건 뭐야? 편하네. 요런 거는? 아 충전. USB랑 그 충전하는 데구나. 어, 여기다 놓았네. 어, 되게 디자인 되게 잘했다. 어, 옷걸이 키트 액세서리 아, 끼면은 옷도 걸 수 있고. 굉장히 이건 머리가 좋은 디자인이네. 요런 게 좀 아쉽다. 여기 이어리처님 여기 패드도 들어가고. 그치 패드도 보통... 들어가고 보통 그런데 어. 뒤에 트렁크 보자 트렁크. 하이엔드카네. 트렁크가 근데 현서가 되게 위에 높네? 있어. 야 보통은 자세로... 트렁크가 한 요 정도쯤에 있거든? 배터리 들어있는 것 같아. 아 배터리? 아 어. 배터리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구나. 어, 느낌이 배터리. 아니 열자마자 트렁크가 왜 이렇게 높게 있지라고 어. 생각했는데 배터리 때문에 그렇구나. 엄청 넓을 줄 알았는데 배터리 때문에 이게 그렇게 넓지가 않구나. 이렇게 큰 배터리를 넣으면서까지 수납을 포기하면서 BMW가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주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이 쓸 거야. 아마 타면서... 역시 독일 놈들은 그래. 디자인보다는 효율성. 그러니까 근데 이태리 놈들은 약간 어. 효율성 좀 떨어지고 어. 우리도 연비 진짜 안 좋거든 저거. 예쁜 것. 어 예쁘고 아름다운 거. 위에 이 천장 가리기 있잖아.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해놨네. 어? 시동 건 거야? 어. 뭐 이렇게 조용해 근데? 이게 조용하네? 전기 배터리로 웬만한 주행은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엔진 시동 안 걸린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보면 하늘색이 그 전기구나. 완충 시에 80km인가? 그냥 배터리로만 갈 수 있대. 근데 얘가 완전 고성능 모델이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얘 이 차를 BMW SUV를 사실 2억 2천 주고 사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이 차에게 기대하는 게 뭔가? 왜 2억 2천이나 주고 BMW 어떻게 보면 제일 플래그십을 사는 거잖아. 차주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 네. 결과를 먼저 듣고 싶어. 이거 네. 말씀해 주시면 안 되네. 이거 네, 네. 이거 왜 산지? 여러 대가 있으면은 제가 잘 관리도 못 하고 하는 것만 계속 타게 되더라고요. 약간 한 대로 퉁쳐볼 수 있는 거 없을까? 뭐 도심에서 조용하게 네. 편하게 다니면서 달리고 싶을 땐 좀 빠르게 달리고 차를 한번 찾아보자. 한번 네. 찾다가 아 2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스포티함과 편안함을 네.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차가 무엇이 있을까? 레인지로버는 일단 편안하기만 하고 어 레인지로버는 진짜 편안차고 패밀리카고 진짜 없다. 실제로 고민을 하게 했는데 일단 우르스 S 퍼포먼트 다 계약 안 받더라고요. 네 안 받죠. 네. 그래가지고 일단 신차는 못 사고 어, 우르스를 탈까 근데 제가 좀 주목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우리랑 다른 분이네. 아 우리 관종이잖아. 어,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근데 더 튀어요. 그리고 안에 공간도 레그룸도 그렇고 이런 공간들 있잖아. 이런 부분들은 우르스보다 더 넓네. 그리고 이 시트가 엄청 두꺼워 이게. 아 시트는 엄청 편한데 이거. 어 그리고 여기 잡아주는 날개가 이렇게 있네요. 어. 그럼 이게 하이브리드랑 이제 엔진 내연기관하고 같이 써가지고 600 한 몇십만 원 나오고 엔진에서만 나오는 게 480마력 정도 489마력인가 그렇고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로 150마력 정도 돌려서 650마력 정도 나온다는 거잖아. 제로백 4.3초. 왜 이렇게 느려? 차가 2.7톤이니까 우리까지 샀으니까 아, 3톤 그치, 되는 그치. 거잖아. 우르스가 650마력에 3.5초 나오니까 어. 우르스 S가 딱 1초 차이 나는 거네. 뽀뽀한테랑 어, 1초 차이. 1초 차이면 좀 체감상 좀 크긴 하죠. 레인지로버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엔진만 가지고도 4.4초대 만드는데 얘는 모터까지 해서 4초대 만드는 거 보니까 무게 영향이 좀 크겠다. 대신 연비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BMW가 일반적으로 M버전을 만들게 되면 효율성 그러니까 이제 연비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드라이빙의 즐거움에 되게 포커스를 두고 만든단 말이야. M4도 그렇고 M3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 기존에 있었던 양산형 BMW랑 확실히 다른 느낌을 줘야 되거든. 그렇게 봤을 때 이 차를 좀 현석이가 좀 밟아보면서 달려주세요. 스포츠 모드로 바꿨는데 밟아보려고 하니까 이거 나도 인터넷에서 봤는데 500km까지 출력 제한 RPM 제한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럼 못 밟겠네 끝까지. 어. 그 내구성에 그 결함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농담이고. 아 진짜 어. 너처럼 이제 이미지 메이킹하고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처럼 이렇게 좀 정말 야생의 어떤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막 불달잖아. 내 성격 안 좋다고. 현석 사장님 성격 너무 좋네요. 저 터보님이 떠드는 거 저렇게 들어주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달잖아. 일부러 나 악플 달리게 하려고 나 차 산 거 변명 못하게 하는 거지. 어쨌든 그냥 시승에 좀 집중을 해보자. 스포츠 모드야 지금이? 어 스포츠 모드. M 모드 쓸 수 있나? M1, M2, M2가 진짜 모드잖아. M2를 누르는 순간 진짜 M의 그 퍼포먼스가 나오잖아. 이게 그거야. M1, M2가 뭐냐면 M1에다가도 스포티한 조작이 여러 가지 있잖아. 서스펜션, 배기 여러 가지를 여기다가 인디비주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야. 아 RPM을 지금 5000밖에 못 쓰는구나. 아 안 나가네. 체크가 안 돼. 이거 RPM 제한이 걸려서 어. 안 나가 차가. 어 이건 뭐지? 이거 정품인가요? 네. 오 대박. 아. 이거 찍어줘봐. 이거 위에서 오. 봐봐. 이거. 어 나 이거 사진 줄 알았어. 패드시프트를 되게 멋있게 만들었네. 아 우르스 패드시프트가 진짜 싸구려로 만들었더라. 지금이 몇 킬로야? 180킬로 타셨구나. 완전 새 차구나. 우르스는 50킬로였던데? 우르스는 출력제한 같은 거 없어. 사자마자 그냥 때려 밟아도 괜찮아. 나보고 일주일 동안 그냥 타보래. 그래가지고 우르스 너무 고맙잖아. 신차인데 그냥 한 번만 타볼게요 이러고 와인 그거 DRC 하나 줬어. 지금 시가로는 한 400 정도 되고. 자기 이런 거는 하나도 안 자르고 미담을 그냥 그대로 넣네. 아 그리고 이 터치 패널 보면 이게 커브드로 돼 있는 거죠?
이게. 그치. 그러니까 LG에서 납품하는 건가? 요즘 LG에서 많이 하던데, 캐들락은 다 LG에서 하는 거잖아. 그거까진 모르겠고, IX 우리 시승했었잖아. 그때 썼던 거 그대로 여기다가 얹혀놨네. 맞죠, 이거? 네. IX 거. 요새 다 이거 쓰던데, i7도 이거 쓰고.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카카오톡도 연결이 돼 있구나, 이렇게. 그런 걸로 이제 조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차선 이탈 경고 기능 등등등 해서, 이렇게 차량 세팅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보자. 안 돼, 안 돼, 안 돼. 4W 스포츠.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아, 아까 매뉴얼 모드였다? 아, 차선 이거 지가 잡네. 회생제동도 맥스로 돼 있어, 지금. 내가 볼 때 BMW가 전기차 쪽으로는 테슬라 다음으로 짱 먹을 것 같아. 나 신형 5시리즈 전기차 나오면 살까 고민 중이야. 너 테슬라 빠잖아. 테슬라 주식 팔았구나. 이제 엑시트 해야 될 것 같아. 테슬라 주식 팔았어, 저거. 아, 이제 계속 보이는 놈이고. 브레이크도 스포츠 브레이크, 스티어링 윈도 스포츠. 되게 정교하다, 세팅하는 게. 이거... 역시 독일 애들이 이런 거를 참 잘해. 운전에 재미를 주네. 그리고 이거 아까 보니까 차주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서스펜션 일반 코일 서스펜션이라고. 댐핑이 이제 그거지. 전자식 제어 댐핑 컨트롤 들어있는 거. 근데 이게 진짜 2억 2천짜리 BMW. W인데도 불구하고 에어 서스펜션을 뺐다는 게 되게 의외야. 퍼포먼트처럼 우루스처럼 만든 거 아닐까? 근데 그렇게 만들려고 했으면 C필더를 저렇게 만들면 안 되지 사실. 더 낮춰야지. 더 낮출 수 없었어.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낮추면은 진짜 뭐 싫기 힘들 것 같아. 아니 우루스 퍼포먼트처럼 만들려고 했으면 내연기관에서만 600만 원 이상을 뽑고 배터리를 넣지 말아야지. 야 사실. 이거 되게 딱딱하다 느낌이. 이거 차체를 지금 스포츠 플러스로 넣었거든. M3 타는 느낌이야. 약간 진짜로 요철 이렇게 지나올 때 엉덩이에서 턱턱하는 게 다 느껴져. 재미로 만드는 차는 맞네. 우루스 S 시승하자마자 얘를 좀 타니까 가속은 모르겠지만 아직 못 밟아봐가지고 차가 무겁다는 건 느껴진다. 근데 너무 많아서 헷갈린다. 이게 너무 많다. IX 때도 우리가 최악이라고 했는데 여전해. 네. 근데 이건 나중에 어플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얘네들도 그냥 던진 것 같아 이렇게. 안 나가. 레인지로버보다 안 나가. 초반이 조금 덜 나가. 아, 근데 RPM 제한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스포츠 있지. 모드를 못해서 그런데, 조금 더 나간다고 해서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 같진 않고, 확실히 차는 되게 조용하고, 버금도 되게 잘 돼 있고. 근데 이게 미션이 8단 미션인가, 이게? 어떤 미션이야, 이게? 패션, 그냥 일반 미션 같은데. 잘 나가. 60km부터는 확확 나가는 그런 느낌인데. 배기음은 객관적으로 우루스랑 비교했을 때 너무 단조롭다. 음색 자체가 좀 단조로운 느낌? 저음이 좀 하이피치가 아예 느낌. 그리고 미션 변속할 때도 디지털 식으로 변속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기어 체결감 이런 거는 조금 찾아보기 좀 힘든 것 같고. 되게 딱딱하다. 오히려 이런 거 형 좋아하지 않아? 재밌지 않아? 아니 이거는 좀 오버한 것 같아. 필터를 집에 놓고 오셔가지고. 예. 생각했어. 서스펜션 스포츠 플러스 넣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치내에서 컴포트. 컴포트로 바꿨어. 제일 부드러움으로 바꿨어. 컴포트로 바꿨어. 법을 준수합니다. 법을 이렇게 어린이 보호고요. 네. 서스펜션 딱 느껴. 탁 넘어봐. 딱딱해. 재미로 타기에는 좋은데 편안함을 추구한다 그러면 조금 애매할 수는 있겠다. 우루스 S 스트라다 모드가 더 편한 것 같아. 우루스 S 스트라다 모드가 좀 더 안정적이고 완성도가 높은 승차감이라고. 그러니까 방지턱을 넘을 때 얘는 앞바퀴랑 뒷바퀴랑 따로 도는 느낌? 퍼포먼트보다 더 서스펜션만큼은 재밌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서스펜션 진짜 딱딱해. 근데 전체적으로 이걸 좀 밟아보고 하면 느낌이 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느껴봤을 때 조수석에서 너무 포지셔닝이 애매하다. 재미를 여기서 더 추구하려면 아예 출력을 더 높였어야 되고 내연기관으로 600마력 이상 뽑아내면서 완전 그렇게 만들면서 무게를 좀 덜어내고 배터리 안 넣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더 재미를 추구하려면 미션도 좀 더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서스펜션을 또 엄청 딱딱하게 만들어놔서 그게 편하지도 않고. BMW 의도를 좀 알 것 같은 차인 것 같아. 야, 첫 시동 같아 이거. 하이브리드 슈퍼카를 그래서 그치. 이게 이것저것 다 때려넣었어 장점들을. 섞여버리니까. 그치, 이런 거야. 좋은 소고기 부위에다가 와사비 이빨에 올리고 소금도 이빨에 올리고 간장도 이빨에 올린 거야. 조화가 안 맞는 거야. 다 좋은 거야. 다 좋은데 넣는데? 맛이 없어. 맛은 있다고 하자. 알았어. 되게 맛있진 않아. 컨셉이 애매해. BMW에서 뭐 코일 스프링 넣고 이제 에어 서스펜션을 빼버렸으면 그게 걸맞는 세팅이 들어간 건 알겠어. 그러려면 미션하고 엔진에서 좀 더 박진감 넘치게 만들었어야지. 근데 미션하고 엔진에서 못 따라오는데 서스펜션만 좀 그렇게 딱딱하고 롤 제어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뭔가 재미가 없어. 근데 불편해. 무게 때문에 또 그걸 못한 거지. 근데 거기다 하이브리드를 뺐어야지. 그러기에는
그때는 테스트 해보고 싶었던 거 같아. 아, 그러니까. 솔직히 좀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좀 들어. 난 솔직히. 아니, 차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 죄송합니다. 솔직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하루 탔는데 그 생각하긴 했어요. 둘 다 얻고 싶었는데 네. 둘 다 좀 애매하구나. 약간. 아, 근데 이거 전기로 갈 때는 진짜 티가 안 난다. 되게 좋다. 오디오 한 번만 들어볼까? 너 오디오 또 전문가니까 너가 또. 요거를 근데 확실히 조정하면 좀 달라져? 이거 많이 바뀌지. 요즘에 순정 오디오가 되게 잘 나오지, 이런 식으로. BMW가 진짜 잘 만들어, 오디오 그래. 요즘에. 미쳤구나. BMW는 오디오 튜닝을 할 필요가 없네. iX가 특히 그렇고, 얘는 모르겠어. 얘 한번 잠깐 들어볼게. You should check my algorithm. I'm still fucking Christian. No marrying no Christian. 이거 좀 별론데? 왜 그러지? 아니 그냥 업자로서 그냥 뭘 팔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IX를 처음에 탔을 때 바윈 윌킨스 오디오가 들어간 걸 내가 들어보고 형이랑 같이 들어보고 진짜 미쳤다 이거 오디오 안 하겠다 이제 내 시장 그치. 죽었다라고 했잖아 이거 들어보고 아직 팔 게 많구나 진짜 많이 팔리면 좋겠다 아, 근데 오디오 진짜 안 좋은데 이거는 내가 들어본 BMW 오디오 중에서 제일 퀄리티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이런 세팅들은 가장 플래그십 차에는 가장 잘해놓잖아 그치 보통은 잘하는데 되게 급하게 뭔가 만든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 차주분이 방금 말씀하시기로는 해외에서도 그런 평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딱 들었을 때 별로네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데. 이 BMW XM 500km 넘어가가지고 풀로 RPM 써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때? 총평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차량 무게가 좀 많이 느껴지고 출력에 대한 부분이 솔직히 좀 아쉽다. 금액 대비 그리고 이 차가 M이라고 하는 거를 감안했을 때 기대했던 재미보다는 조금 아쉽다. 대신 이제 서스펜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속 주행을 하거나 이럴 때는 오히려 좀 재밌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또 시내 주행을 놓고 보면 너무 단단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배기음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그냥 BMW에서 많이 만들었던 그동안 만들었던 그런 이제 배기음 정도 생긴 게 일단은 나는 되게 못생겼다고 생각을 했지만 XM을 산다고 하면 무조건 검정색을 사시면 많이 좀 괜찮을 것 같다 2억 2천의 상품성을 봤을 때 어때요? 여기에 들어간 재료들이 사실 눈으로 보이고 인터넷 재원으로 보이기 때문에 2억 2천이 가격은 맞는 것 같아 그렇지만 형 말대로 너무 좋은 걸 많이 넣어서 조합이 조금 몇 개 좀 빼고 차라리 2억 2천에 파는 게 결과물로 좋지 않을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